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센터입니다. 제 표정이 좀 약간 굳어있죠. 조금 짜증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진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맨날 진중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탈환을 좀 많이 사육을 하다 보니까 회사하는 확률 자체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남들에 비해서는. 근데 오늘은 좀 물혹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. 제가 블루팽이라는 개체를 상당히 좋아해요.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종 중에 하나인데, 그 종을 브리딩을 하기 위해서 유체들을 진짜 힘겹게 구해서 총 5마리를 이제 그 사육을 하고 있었어요. 그 중에 한 마리는 갑자기 또 의문사를 해서 죽었고, 그 중에 네 마리는 잘 자라고 있다가 한 마리가 갑자기 얼마 전부터 먹이를 안 먹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. 이게 사이즈가 워낙에 작아서 몰랐었는데 오늘 먹이를 주다가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 블루팽 한 마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뭐 아직 폐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. 살짝 건드리면은 이렇게 살짝 힘없이 움직여요. 사실 블루팽이라고 하면 성격 특성상 제가 이렇게 살짝 건드렸을 때 놀래가지고 후다닥 도망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 좀 스피드가 있고 좀 예민하고 싸나운 그런 매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.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,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엉덩이 진한 에메랄드빛 이런 이제 발색도 나왔고 다리에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노란색 이쁘게 이렇게 좀 발색도 다 나왔고, 그리고 중요한 것은 블루팽의 진짜 가장 큰 매력인 이 도가, 파란색 이 도가도 이렇게 발색이 100%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혹이 생겨서 이제 죽어간다라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이 녀석이 100% 죽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절사모 같은데 보면은 무혹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나마 영상을 올려드리는 정보 방송이니 좀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주시고 이 녀석을 괴롭힌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좀 이렇게 힘없이 뒤집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.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? 이쪽 방적둘기 쪽에 사람의 볼에 난 여드름처럼 이렇게 보름찬 것처럼 보이는데,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겉에만 이 정도일 뿐이지 이게 지금 안에는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몰라요. 드러나 있는 것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아마 한 2분의 1 정도는 지금 이 녀석의 배 쪽에 이게 다 차 있지 않나 싶어요.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뒤집어도 힘없이 뒤집어지고 먹이도 절대 안 먹으려고 그러고 힘도 없고 그런 모습에 좀 제가 한번 가설을 세워본 건데, 이게 원래 겉표면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물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 이것은 종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종양. 예. 근데 이제 파충류들이나 이제 다른 이제 설치류, 포유류 뭐 이런 애들은 좀 어떤 수술을 통해서라도 이것들을 좀 제거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, 많은 분들도 타란툴라에 대해 아실 겁니다. 타란툴라는 배 쪽이 제일 안 좋은, 배 쪽이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. 배 쪽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하려고 도려내려고 이제 건드리는 순간 타란툴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. 즉사. 예, 그렇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좀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이 녀석이 언제 폐사를 하게 될지 모르고 아니면 혹은 호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가장 좋게 케어를 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, 이 녀석이 이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기 때문에 먹이를 억지로 물려줘도 먹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물이 마르지 않게 스프레이질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습하게는 마시고요. 촉촉하게, 물이 마르지 않게 물이라도 좀 섭취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이라도 조금이나마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진짜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은, 타란툴라나 절지류들은 뭐 동물병원에서도 술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치료 방법이 없고, 이거는 뭐 절지류는 어떤 수술 방법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좀 이대로 다 놔둬야 된다라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성체들 사이즈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이제 무혹은 한 번에 탈피만 거치면은 없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물론 탈피하면 탈피할수록 더 심해지는 개체들도 있지만 그런 상황은 그렇게 좀 쉽게 나타나지는 않고요.
보통은 이제 탈피를 하면서 이제 무록이라는 게 좀 없어지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탈피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몸에 영양분이 있어서 그 영양분으로 탈피를 하는 그 힘을 버티는데 이 녀석은 뭐 탈피를 하자마자 무록이 생긴 거기 때문에 탈피 부전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먹이를 먹은 흔적조차도 없는 이 얇은 배 이것만 봐도 상당히 좀 안타깝죠. 탈피를 기대할 순 없을 것 같고 그 말인 즉슨 호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라는 겁니다. 아이고 또 움직이는 거 봐. 아유 딱해라. 이게 탈수가 아니에요. 예, 이게 절대 탈수도 아니고 이게 DS도 아닙니다. 자 아무튼 그 성체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탈피를 하면은 할수록 조금이나마 좀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보이지만 이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한 5%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물혹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리고 대충 어느 정도 설명은 도와드렸는데 이 녀석도 좀 더 괴로워하는 것 같으니까 얼른 사육장에 넣어서 좀 이 녀석을 조금 더 케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좀 우울한 영상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다른 정보를 알려드린 것 같아서 또 나름 여러분들에게 제 몫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안녕히 계세요. 뿅.